네, 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포항 인근에서 발견된 포르카보나드 다이아몬드와 매우 닮은, 그래서 일명 가명을 까르포스라고 지금 부른 것인데요. 물방울 로즈 커팅을 한 것인데요. 상당히 세련되게 커팅이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닉스나 가넷 그런 보스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광물학계의 새로운 데이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르카브라더와 매우 유사한 점도 있지만 SIC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얘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포르카브라더보다는 좀더 검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또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네. 현재 이것은 다섯 번째 커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광발, 소위 완전 빛이 나는데요. 광이 상당히 뛰어나게 이렇게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석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건데 이것은 얼마 없습니다. 한 1.7kg 중에서 남아있는 게한 1kg 정도 남아있는데요. 네, 자, 이것도 역시 네, 3년 전에 포르카보나드가 그람당 5캐럿당 10,000원에 시작을 했죠. 자, 이것도 현재 1g당 5만 원, 10만 원에서 이제 가격을 척정하는데요. 원석 가격은 그렇고, 커팅한 거는 2배에서 3배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약한 2캐럿 정도 될 거니까, 한 10캐럿, 2g 정도 되니까 한 10캐럿 정도 되겠네요. 네, 상당히 멋있습니다. 까만색이 매력적인 건데,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오히려 블랙 다이아몬드의 상당히 고급적인 블랙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느낌을 갖습니다. 이상 광협 앵두금속 분석소였습니다.